아, 연두색 곰팡이님이, 제가 이제 공수전환이 빠른 거, 황선홍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위르겐 클롭의 게겐 프레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수전환을 할 때, 수비로 빨리 진환을 해서 전방을 압박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체력 소모가 많고, 후반에 체력 떨어진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게겐 프레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독일어 자체가, 뭐에 대해서 프레스 압력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게겐이란 말이 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 프레싱이라는 게 영어에서 말하는 프레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팩트 사카, 컴팩트 풋볼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압박 축구죠. 한국에서는 뭐 번역을 어떻게 압박 축구라고 해서 계속 압박 축구라고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컴팩트 사카에 해당되는 말은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위르겐 클롭의 게겐 프레싱은 클롭이 만들어내고 창안에는 새로운 축구 전술이라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압박 전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압박 전술을 그러면 우리가 왜전 경기에 통해서 못하느냐? 물론 체력 소모가 많은 겁니다. 감독이 요구하는 게그 농구도 그렇죠. 풀코트 프레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공수전환을 빠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풀코트 프레싱을 하냐 이런 것들은 특정 타이밍에 따라서 선수들의 체력을 안 빼가면서 하는 전술이에요. 클롭의 게겐 프레싱이 도르트문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리버풀에서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리버풀에서 도르트문트에서 하는 게겐 프레싱 방식과 지금 예를 들면 리버풀에서 하는 게겐 프레싱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전방 압박을 하는 포인트는 다 똑같고 전방 합방의 형태나 이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방 압박을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면 1대1 상황, 0대0, 0대0 상황에서 해서 선취골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3대0 리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게겐 프레싱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전술적 운용,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시절이라 그래서 3대0, 4대0 앞서 있는 경기에서부터 풀코트 프레싱을 하지는 않습니다. 클로. 어쨌든, 그러나, 게겐 프레싱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한 만큼의 체력적 소모가 많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백코트를 해서, 진을 치고 수비를 하면 체력 부담이 덜해지는데, 그에 비해서, 점유율을 가져오고, 빠르게 공격을 하고, 역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서 역습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곧바로, 카운터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공을 뺏어내야 되고,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현재 스코어가 어떠냐, 현재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 그 다음에 현재 축구의 전반적인 양태, 상태, 상대방이 싸우고 있는 빌드업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클럽이 모든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90분 내내 게겐 프레싱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축구에 대한 오해고, 몇몇 기사들이 게겐 프레싱을 통해서 독일에서 체력 소모가 많다. 그래서 이게 힘든 기술이다. 당연히 게겐 프레싱을 하게 되면 압박을 통해서 더 많이 스프린트하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선수 혹사가 돼서 뭐가 시즌 성적이 나빠졌다. 지금 리버풀 선수는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시즌 몇 년째.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거 가지고 그게 마치 그 팀의 모든 거를 다인 것처럼, 전술에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